짜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나테리 개코입니다. 안녕. 진짜 귀엽죠?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만 해도, 두 마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흔적 날개 쪽파리도 어제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꽤 많이 먹었고요. 자, 이 친구들 우선 이런 비주얼을 갖고 있어서 진짜 인기가 많은 도마뱀 중 하나죠. 먹잇값도 조금 들어가지, 사육장도 작아도 되지, 번식도 잘하지, 귀엽게 생겼지.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도마뱀들 있잖아요. 뭐 크레스트 개코, 레오파드 개코, 아니면 하우스 개코, 펜프 개코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개코들이랑 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이집트에서 왔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은 친구입니다. 바로 나테레리 개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고 사육방법이 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아,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나테레리 개코를 이런 유리 사육장에 기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건개형으로 이제 사막처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막형 소리를 쓸 겁니다. 자, 우선은 한번 부어볼게요. 와, 아우, 먼지 난다. 자, 우선은 하나만 깔았는데도 오, 충분히 되네요. 자, 이 정도만 깔아줘도 되거든요. 바닥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한 1cm 정도만 깔아줘도 되는데 한 봉지만 부어도 이렇게 충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잘 숨을 수 있도록 이런 은신처를, 톤 은신처 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들의 놀이터가 되고 이제 밥을 주는 공간이 될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먹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막형이지만 그래도 물은 항상 많이 많이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석진 곳에 한 군데 뭐 이렇게 골고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팅 끝인데, 여기서 끝하면 뭔가 심심하죠. 사막이니까 선인장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나씩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장식품을 그냥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소라게 껍질인데 이런 거 조그만 거 넣어놓으면 애들이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자, 해서 사육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면 굉장히 적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자주 먹으니까 물은 항상 채워주시고, 먹이는 흔적 날개 초파리 아니면 미러미나 귀뚜라미 작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나와라. 집이야, 나와. 옳차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야, 내려가. 나냐? 야, 나냐? 내려가. 나냐? 내려가. 일곱, 여덟. 자, 오케이, 좋아요. 다 넣었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완전 운동장이죠. 이 친구들이 아마 운동장이어가지고 뛰놀고 막 번식도 하고 막 해도 여기 한 30마리 가량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단체 합사도 가능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꾸며서 키우는데 한 20마리까지 키우면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흔적 날개 초파리인데 이 친구들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렸던 도둑거절이, 이 친구들 먹이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물도 넣었고, 자, 한번 초파리를 한번 조금 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도 많이 먹어서 먹을라나 모르겠는데, 자, 좋아요. 엄청 많죠? 지금 벽에 붙어있는 애들이 다 번데기거든요. 얘네들이 초파리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먹이를 넣었는데 친구들이 다 숨어버렸네요. 집을 옮겨서 그런지 다 숨어버렸어요. 지금 저기에 저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경계심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적응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먹을 거고요. 자, 지금 초파리들이 지금 영양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사실 영양제로 더스팅, 바로 묻혀서 주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사육장을 조명을 하나 켜놓고 집에 기르시면은 손쉽게 사육도 가능하고 디자인 효과,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 여러분들도 손쉽게 사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 오, 이 친구, 아쉽게도 먹진 않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런 소형 도마뱀도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